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3대 주수가 또다시 동반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올해 들어서 벌써 60번째가 되겠고요. 다우와 나스닥은 각각 40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0.2% 올랐고요. 다우지수 0.26%, 나스닥도 0.6% 올라갔고요.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약간 좀 덜 오른 것이 러셀 2000인데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2.6%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도 한 0.4% 올라갔고요. 금가격은 다시 한번 1,8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뉴스는 종가에는 결국 약간 그 밑에서 끝나긴 했지만요. 다우지수가 오늘 36,000선을 뚫어섰습니다. 네. 지난 2021년이죠. 그러니까 금년 5월 10일 날 35,000원을 돌파하면서 끝났었는데요. 175일 만에 36,000포인트 시대에 오늘 접어든 겁니다. 물론 이제 36,000 넘어서야지 공식적으로 이제 넘어섰다고 그러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고요. 섹터를 보면 헬스케어와 기술 쪽에 지난주에 강했던 것들인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오늘은 소폭 좀 쉬어가는 모습. 아마 빅테크의 대부분이 오늘 좀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민소비재나 에너지 등 9개 섹터는 모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심은 역시 테슬라가 있었죠.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의 한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50% 네네. 올라갔는데요.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슈퍼차지 같은 거를 이제 통크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쓸 수 있게 다른 매개한테도 한다는 거. 어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AMD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4.16%나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르다 보니 또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리곤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동차 주식에서 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지만 올해 들어서 단연코 큰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건 포드입니다. 지금 포드가 이제 100%가 올라가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17달러 넘어서 이제 18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치아 교정 하신 분도 계시고요. 주위분들 자제분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본인도 많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요즘은 이제 보이는 것보다는 투명 치아 교정을 많이 맞아요,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브랜드를 보면 인비저라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저라인도 이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하시는 분조차도 이 회사의 이름은 잘 모르시랍니다. 온라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1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6% 가까이 급등했고요. 잭 대니얼이라고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신 거 네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우리나라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갖고 어저께 뭐 많은 분들은 뭐 음주하신 분 제가 네네. 많은 걸로 들었는데요. 여튼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브라운포맨이 오늘 또 5%나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세가 있습니다. 브라운포맨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약간 쉬었던 것이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네. 것들도 오늘 3.5% 주가 좀 반등했습니다. 스티븐스란 곳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30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앞서 브라운포맨과 마찬가지 주가가 올해 내내 흘러내렸던 것이 쉑스의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역시 트위스트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고요. 주가는 무려 8%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장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빅테크 주식들은 다소 좀 이렇게 소강 상태였었어요. 빅테크 주들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달려서 그런가 네. 건가요? 오늘 다소는 전반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대부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7% 내렸습니다. 애플도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0.6%가 내려갔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사상 최고가 행진하면서 지금 3,000달러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오늘도 3% 정도 대밀렸습니다. 알파벳이요? 네, 알파벳이 오늘 좀 내렸고요. 페이스북만은 지난주 한 3일 연속으로 지금 큰 폭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 오른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오늘 다소는 쉬어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그동안 올라갔던 것들이 쉬어가는 반면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많이 쉬었거나 올해 들어서 큰 재미가 없던 주식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 섹터별로도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섹터별로 보면 소재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네. 산업주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되고 뭘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시장은 다소 좀 부진했던 달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네네. 지난 10월은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자 어쨌든 그래도
통계적으로 또 굉장히 좋았던 11월을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그럼 10월도 좋고 11월도 좋나? 막 이런 기대감도 갖게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하지만 통계일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9월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달이었고요. 지난 9월도 좀 쉬어가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났고요. 10월 달도 저희가 통계적으로 저를 설명드렸을 때는 플러스는 났지만 상승 확률이 크지도 않고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해서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1928년부터 2021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것까지 10월 까지 수치가 다 포함된 가장 업데이트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으로 딱 보시면 90년 동안 12달 중에 3개월 정도가 낮은 빠졌는데 2월 달과 5월 달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약보합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요. 9월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이제 가장 강했던 달은 언제냐 하면 아시다시피 4월도 좋았고 7월도 좋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식은 이제 한 달 할 건 아니니까 3개월로 끊을 수도 있고 6개월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더라도 3개월 동안 가장 좋을 수 있는 기록도 있겠고요. 6개월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 딱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나올 텐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3개월은 단연코 11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가 가장 강했던 3개월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 11월부터 5월까지가 또 가장 강했던 6개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11월부터 3개월과 11월부터 6개월은 가장 실적이 좋았던, 수익이 좋았던 것으로 일단 통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1월 평균 주가 상승률 한 달만 보면 11월은 0.85%, 그러니까 0.9% 정도 올랐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 평균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12월이 워낙 좋았고 1월이 좋았다는 겁니다. 다만 11월의 중간값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단순 평균도 있고 통계적으로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중간값을 더 많이 치는 법인데요. 1.61%로 11월 가장 좋았던 달입니다. 네네. 그리고 상승 확률도 61%였다는 것도 일단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3개월을 보겠습니다. 11월부터 3개월간의 주가 상승률은 다우가 4.3%가 나옵니다. 4.3% 이 그림인데요. 4.3%로 나서 3개월 기준을 보면 가장 좋았던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1월부터 시작됐고요. S&P 500도 똑같이 4.3% 나왔고 역시 가장 좋았던 3개월입니다. 나스닥은요. 조금 더 갑니다. 네. 나스닥은 6.3%가 올라가서 11월부터 1월이 가장 좋았던 3개월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게 왜 그러냐 얘기하면 제가 약간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일부러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분도 있지만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연말에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주식을 이제 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더 사고 안 좋았던 것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항상 모멘텀 스탁이 강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모멘텀 스탁이라는 것은 강했던 주식을 더 강하고 약했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네네. 영화 300 이런 거 보셨죠? 네네. 영화 300 보면 아주 그 약했던 그 것들을 없애버리고 강한 것들만 키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해, 영화를 보셨던 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모멘텀 주식이 11월부터 10월, 11월 4분기에 강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로 그런 것도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만 해당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뭐 퇴직연금 이런 거 넣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넣었던 것들을 11월, 10월에 더 넣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연금을 없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럼 또 1월에 왜 가냐? 제뉴얼 이펙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떤 연금 펀드를 새로 가입한다는 거죠. 올해는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로 연말 연초가 강한 거 그게 바로 11월이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와, 이렇게 3개월 상승률이 S&P 500도 그렇고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고 11월부터 1월까지 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가장 쉬운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한 주식이 더 강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안 오른 걸 샀겠다 생각해요. 그건 개인 투자의 시각에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연말에는 더 강했던 것이 더 강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스닥의 탑 클래스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ETF 하나 말씀드리면 모멘텀이라는 ETF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로 확인해드리면 MTUM입니다. 네네. MTUM이라는 것이 아주 강한 주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11월에 이제 유망 주식 어떤 건 주식 사냐고 제 의견도 있겠지만 저 의견보다는 일단 IB들의 의견을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JP모건에서는 이제 그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매달 초에 탑 10을 발표합니다. 네. 이번 달에 탑 10, 뭐 다음 달에 뭐 11월에 얘기하는데 10월에도 발표하고 매번 저희가 월초에는 매번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11월 것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1월에 투자 유망 주식 중에서 두 개가 일단 새로 먼저 편입됐습니다. 천연가스 기업인 EQT 코퍼레이션입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월가우지에서 한번 소개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서 북미에서 최대의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그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오늘 이번에 탑10에 뽑혔고 신규로 편입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 기업은 저 자신도 저희 그 머니투데이 방송 처음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스타들이 엄청 많이 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흥미로워서 조금 찾아보다 왔는데요. 특수금속 소재 산업입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에 속해 있고요. 회사의 이름은 엘러거닉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더니 뭐 항공이면 항공, 자동차면 자동차, 다양한 수 기계 이런데 특수 그 소재로 합금으로 이게 없으면 또 대부분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본이 되는 소재인데 주가는 이제 크게 뭐 올해 좀 재밌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는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벌은 ATI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스타들을 이제 공부 좋아하신 분은 네네.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오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주가 많이 떨어지거나 재미없던 거죠.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재미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ATI 이런 것도 한번 저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겠지만 네. 소개돼서 기회 되면 월가지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관심 있는 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좋겠네요. 것 같아요. 소개했고요. 네. 나머지 8개 주식은 아마 대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만 소개해드리면 맥도날드가 들어가고요. 허니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죠. 그 에스테로드가 들어가고요. 에너지 회사는 도미니언 에너지. 이거는 뭐 아시는 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들어가고요. 애플도 들어가고요. 다나우가 들어가죠. 다나우는 이제 의료 장비 그런 쪽에 체크하고 그 실험 기지 받는 뭐 이것도 워낙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에서 합이 10개가 우리 JP모건에서 11월에 탑픽으로 뽑혔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JP모건에서 꼽은 주식들도 좋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기업 실적이 높아지는 그런 쪽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는 우려감이 컸었는데 진행되면 될수록 지금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9월 말에 이제 끝나는 기준으로 보면 제가 3분기가 이제 끝난 거로 봤을 때 보면 네. 실적이 전망에 25% 정도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25%. 네네. 그렇지만 지금 뚜껑이 열리고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39.2%나 이익 전망이 지금 상향됐습니다. 물론 네. 이번 주 중에 약간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게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39.2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고요. 9월 말 대비보다는 14%포인트 정도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입니다. 뭐 에너지는 특별하게 예측을 잘 안 합니다. 워낙 그 유가의 변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에너지는 뭐 작년에 비교하는 게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1,700%나 그러니까 뭐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에너지.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소재와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재와 산업은 특히 이렇게 이익은 좋아졌지만 주가는 올해 그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픽센터라고 해서 많이 떨어진 주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뭐 가장 탑픽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탐리 같은 거 올해 내내 얘기했는데 내년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산업주다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주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캐터필러가 이런 게 들어가고요. 네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건 유나이티드 렌트랜드인데 이제 주가 꽤 올라왔습니다거든요. 그럼 이제 안 오른 게 뭐냐 그럼 안 오르고 떨어진 게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보잉이죠. 아하. 그러니까 보잉이 아직까지 항공이나 다 회복이 안 되고 있지만 주문이 상당히 늘어난 건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가는 21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보잉 이런 거나 뭐 로키드 마틴 이번에 실적 발표를 그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크다 보니까 소위 서플라이 그 체인 이슈죠. 그러니까 네. 그럼 공급망에서 최대로 타격 보는 게 또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거로 일단 산업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산업재 소재가 같은 묶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익 전망이 높아지는 것을 제가 섹터별로 지금 보여드린 거 되겠고요. 네네. 다음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디서 많이 나냐 하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금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이미 소비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그 기업 발표한 기업들 중에 보면 10.11%가 눈높이도 높은 약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금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는 10% 이상이었다. 섹터가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 자체가 2주 연속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68대 32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익 조정 비율이 상향되는 것들이 금융이나 또 하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엮어서 같이 공통적으로 좀 볼만한 섹터를 보면 금융주, 부동산, IT죠. 헬스케어. 그러니까 다만 이제 IT는 많은들을 갖고 계시지만 금융주나 헬스케어는 그러니까 투자하시면 국내 투자하시면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종목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으면 뭐 그 여러 가지 은행도 얘기하고 있지만 금융업종 섹터 ETF가 XLF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ETF가 가장 편한 대상이 되겠고요. IT 뭐 여러 가지 다들 하시지만 IT에도 개별 종목이 접근이 쉽지 않으신 분은 XLK 같은 것들 그리고 헬스케어는 XLV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대응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그 3분기 뚜껑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좋아지고 있네라는 네네. 걸 느끼면서도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네. 불안불안한 것도 있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배런지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기사 뭐 그 많은 분들 궁금증이 이건데요. 어저께 이제 소개해드린다 그래서 약속을 지킵니다. 네. 주식을 팔아야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이 그 미국만 보면 130년 정도가 이제 근대 자본주의 증권 시장이 열렸다고 미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팔아야 될 리는 5만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익 증가세가 둔화된다. 아마 귀에 모시바퀴도록 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도 많이 또 얘기하죠. 거기다 공급망이 좀 많이 들어졌고요. 요즘 보면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뭐 일드 커브의 플래트닝,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장기 금리가 좀 재미없고 단기 금리가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올라가면서 지금 또 큰일 났다 이 얘기. 이게 2018년부터 2019년에 2년 전에 엄청 얘기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끝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시장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팬데믹 때 약간 떨어졌지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얘기가 나지만 배론지의 결론은 뭐다? 그러지 말아라. 두나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팔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연말 연초에는 강했다. 네네.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쉽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타이밍 맞출 수는 없는 거 되겠고요. 계속해서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다. 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